안녕하세요. 나고스 익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. 이번 강의는 레슨 38로 2분의 2 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의 2 박자는 알라브레베 혹은 컷타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알라브레베는 행진곡풍으로 연주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실제로 행진곡에는 2분의 2 박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컷타임은 4분의 4 박자를 커먼타임이라고 하는데요. 그 커먼타임에 머리글자 C를 가지고 와서 대문자 C로 4분의 4 박자를 의미합니다. 이 대문자 C를 반으로 갈라놓은 모양을 보신다면 컷타임이고 이것이 2분의 2 박자입니다. 결국 4분의 4 박자를 반으로 갈라놓은 모양이 2분의 2 박자가 되겠습니다. 박자표는 아래에 있는 분모가 기준이 되는 음표이며 그 기준되는 음표가 한 박자이고 위에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기준된 음표가 한 마디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4분의 4 박자라면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있는 거, 4분의 3 박자라면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 있는 거, 8분의 6 박자라면 8분 음표를 한 박자로 하면서 8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6개 있는 박자를 의미합니다. 2분의 2 박자는 2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2개 있으며 2분 음표를 한 박자로 하는 박자입니다. 1번을 보시면 온음표가 계속 나오는데요. 2분의 2 박자이기 때문에 온음표는 2분 음표가 2개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박자씩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은 2분 음표가 계속 나오는데요. 2분의 2 박자이기 때문에 2분 음표를 한 박자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악보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을 보시면 2분 음표와 2분 쉼표가 나옵니다. 2분 음표 한 박자, 2분 쉼표 한 박자 쉬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과 5번은 실제 소리는 같습니다. 4번은 2분의 2 박자로, 5번은 4분의 2 박자로 그려놓은 악보입니다. 4번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5번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슨 38에서는 2분의 2 박자를 연습해 보았습니다. 2분의 2 박자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박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집중해서 반복 연습하셔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